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번 시험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만 선생님이 쏙쏙 골랐거든요. 내가 놓쳤던 부분이 혹시 없는지 선생님이랑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4번 문제를 볼게요.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두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고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띠엔 이라고 읽어서 이거는 음식을 주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2번의 샤오 같은 경우는 끓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3번의 화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시아오는 웃다 그 다음에 5번의 쪼어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빈칸 뒤에 뭐가 있어? 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치 문장 속에 있는 러는 무조건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니까 아, 이 빈칸에는 동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눈치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동사를 어떤 것을 쓰냐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워지에제 우리 언니는 찐티엔 오늘 땡러 뭐뭐 했습니다. 무엇을 지거차이 몇 개의 요리를 이라고 하네. 자 요리를 뭐뭐 하다라고 한다면 요리를 주문하다 괜찮고요. 요리를 이렇게 끓여서 만들다 할 때 끓이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다 쪼어 역시 가능하지.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문장 빈칸 살펴보도록 할까요? 칠러야오 이허 약을 먹은 후 타더 그의 땡 이것이 만만더 천천히 띠샤취러 내려갔습니다 라고 해요. 그게 무엇이 내려갔는지 문맥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관역적자 이 더 위에는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한 것으로서 의미적으로 약을 먹은 후 무엇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떠올린다면 나머지 1번, 2번, 5번 중에서 명사로서 열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타드셔 그의 열이 띠샤취러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보통 이거 우리가 외우지 않았던 뜻을 가지고 출제를 해서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알고 있는 걸로 냈어. 어렵지 않은 단어여서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인데 이런 문제는 보통 의미가 비슷한 거 유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동시키지. 그런데 쓰임 자체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도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어서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게 출제가 됐어요. 자, 보면 먼저 A 한번 후보들 볼까? A는 시환하고 까오싱이 출제가 됐어. 시환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 기뻐하다가 아니라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서 얘 동사거든. 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먹는 걸 좋아하는지 책 보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고 까오싱 같은 경우는 물론 동사로서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먹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동사이지만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까오싱 동사 의미 외에 형용사로서 기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문제 첫 번째 A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 너는 주어야. A 땡땡땡 干什么就干什么. 자 의문대명사가 지우와 함께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거는 전체가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干什么 무엇을 하다 지우 그러면 干什么 그 무엇을 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 무언가를 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럼 문맥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럼 그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 뒤에는 지금 뭐가 온 거나 다름이 없냐면 그렇지. A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온 것. 그러면 동사로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뭐가 답이 될 수 있어? 시환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우싱이 있는 보기는 지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B 들어갈 후보들을 보면 첫 번째 1번의 B는 찡차이. 찡차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흥미롭다, 다채롭다,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B 위콰이 같은 경우는 즐겁다, 기쁘다 라는 뜻으로 알면 돼요. 그리고 3번의 B 만이 같은 경우는 만족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4번의 B 콰일러 같은 경우는 주니 생르 콰일러 생일 축하해 라는 의미로 말할 때 쓰지. 그러니까 너의 생일이 즐겁기를 바래 라는 의미로 콰일러 위 콰이 비슷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의 칭추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의미를 분명하다 그리고 정확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有什么话 무슨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다면 当着我面 나의 얼굴을 대면 한 채로 쉬어 말해라. 말해서 그 결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만들어라? 흥미롭게 만들어라, 즐겁게 만들어라, 만족하게 만들어라, 정확하게 만들어라. 그렇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면전에서 정확하게 해. 이것이 문맥상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분명하다, 정확하다, 칭추가 적합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